네, KP였습니다. 예, 오늘은 아이큐퍼의 피처 업데이트, 그러니까 아이큐퍼가 무한 인피니트 기능이 탑재돼서 발표된 지 지금 2년이 됐지만 분기별로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큐퍼에서 그동안에 새롭게 추가된 피처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자, 지금 그 매뉴얼 모드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촬영 정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이렇게 카메라 화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가락을 한 번만 이렇게 밀면은 세 가지 기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듀얼 익스포저 그리고 ETTI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 익스포저는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에 제가 올해 이제 많은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은 자 지금 이 촬영이 1초 그러니까 이 프레임 에버리징은 정상 노출을 한 그러니까 1초에 조리개 8이지 않습니까? 노출을 내가 시간을 내 맘대로 하늘이라든지, 강물이라든지, 어떤, 뭐, 바다라든지, 이런 폭포라든지, 이런 물의 흐름이나 구름의 궤적이나 이런 엔디피터의 장노출 효과, 극적인 장노출 효과를 주고 싶다? 그랬을 때내 맘대로. 우리 원래는 엔디피터를 끼우면은 그 엔디의 배수에 따라서 노출을 보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있는 게 아주 간편합니다. 엔디피터 없이 내가 쓰는 어떤 렌즈든 간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분을 장노출을 준다? 그러면 1초를 10분 동안에 600번을 찍겠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셔터를 누르면은 지금 600번을 시간에 맞춰가지고 퍼센트 일단은 취소를 하고 네, 이런 적당한 셔터 스피드 한 컷의 노출을 잡아 놓은 다음에 그 노출이 지금 이 노출이 만약에 정상적이다 그러면은 정상 노출을 내가 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정상 노출이 나왔으면은 바로 촬영에 프레임 에버리징으로 돌입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듀얼 익스포죠. 요게 이제 그 베타 버전에서는 찍고 나면은 녹색으로 들어와서 캡처원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요 듀얼 익스포저 기능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이미지가 아까 전에 뭐 그러면은 노이즈가 생긴다, 여러분. 익스포저 기능은 자 바로 그냥 촬영에 들어가 볼게요. 듀얼 익스포저 기능 키면은 0.8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새 스탑에 주게 돼요. 6초를 주겠다고 얘가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데 눌러 볼게요. 그러면 네, 지금 블랙 레퍼런스가 걸려 있어요. 장노출을 줬기 때문에 네,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가 들어왔거든요. 그랬을 때 듀얼 익스포저 플러스는 캡처원에서 이제 봤을 때 이미지가 들어왔지만 아까 0.8초와 6 레인지 도구를 이용해서 섀도우를 끌어올렸을 때한 장의 단위 컷을 찍는 것보다 이 섀도우의 부분에 노이즈를 더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동시에 살리고자 할 때, 최대한 우리가 이제 작품 출력을 했을 때, 대형 프린트를 했을 때, 이 섀도우의 노이즈를 줄이고 싶을 때, 이 듀얼 익스포저 기능을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뭐라 할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에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이 분포되지 않습니까? 이 노출을,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하이라이트를 살리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이 ETTR 기능을 활용하면은 최대한의 이 히스토그램이 오른쪽에 붙으면서 이 하이라이트를 살리면서 전체적인 다이나믹 레인지, 궤조를 풍부하게 잡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 HDR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뭐 노출을 브라켓팅을 하는 전반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노출을, 광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실전에서 한번 다시 테스트 하면서 샘플을 갖고서 페이지에서 오늘 이상, 예, 익스포즈와 ETTRL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